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요즘 봄철이 되니까 이제 거름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현재 동영상 편집하는 이 순간에도 좀 이따 또 한차 온다래요.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봄이 되면서 거름이 올라와서 지게차 이런 늘어났는데 이제 이 땅이 문제예요. 얼뜻 보기에는 단단해 보이는 땅이지만 다 녹아 있답니다. 이 땅만 단단하면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 현재 지게차인데 뒤로 더 들어갈수록 점점 더 물렁물렁해집니다. 땅이 지금 시기가 겨울에 단단하게 얼어있던 그 물들이 봄이 되면서 해빙기가 되면서 이 물들이 자꾸 뿜어져 올라오다 보니까 땅이 스펀지처럼 물렁물렁해졌어요. 벌써 지게차가 밟은 지역은 개판이 됐어요. 그래서 바퀴 자국이 선명해 나버렸죠. 그런 곳에서는 회전을 하면은 무조건 빠지게 돼 있습니다. 회전을 하더라도 넓게 잡고 회전을 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그렇게 마땅치는 않잖아요. 그래도 최대한 넓게 회전을 해야 됩니다. 단단한 아스팔트나 시멘트 포장길에서 하듯이 회전을 하면은 뒷바퀴에 의해서 땅이 파먹어 들어가요. 차라리 이런 경우 차를 이 물렁물렁한 땅이 되고 지게차 단단한 땅에 가 있으면 더 낫겠죠. 지게차 자리 바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8발 했으니까 미리 한쪽에 내려놓고 차를 뺀 후에 갖다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지게차라는 장비가 단단한 땅에서 작업하기 쉽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땅이 조금만 물러도 그냥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보기에는 평평하고 단단한 땅이라도 그 지게차의 중량을 버텨낼 땅이 아니거든요. 지금이 지게차가 제일 많이 빠질 때예요. 현재 대지에서 물이 마구마구 솟아오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요즘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는 한밤중에도 영하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땅이 완전히 풀린 시기거든요. 저 물을 대지의 식물들이 어느정도 빨아먹고 또 증발이 되고 나야지만 이제 땅이 좀 빠지지 않겠죠. 동영상으로 보는 것과 틀리게 저는 지금 조마조마합니다. 지게차 빠질 것 같아서. 그나마 이곳 8발에서 내리는 곳은 그래도 땅이 좋은 편이에요. 이제 요 후반부에 보면은 나머지 6바레트 정도 내리는데 그곳은 아주 그냥 개판입니다. 진짜로 이곳은 이 차량 화물차 쪽으로만 붙으면은 그렇게 심하게 빠지진 않아요. 근데 저 뒤쪽은 왼쪽 부분이 현재 동영상에 엄청 빠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은 그래도 여지가 있죠. 피해 나갈 여지가. 조 앞에서만 회전만 안 하면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직진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거는 큰 지장은 없어요. 땅은 덜 빠지는 대신 여기 또 차가 또 빈번히 왔다 갔다 하네요. 이곳이 상당히 한적한 도로였는데 이상하게 일만 하려고 하면 차들이 와요. 물론 이런 곳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제자리에서 회전하다 보면은 또 요런 데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조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빈바레트에다가 낮게 또 몇 개 옮겨 담고. 이건 지게차 작업하기에 딱 좋은 공간인데 땅이 빠지는 만큼 또 그만큼 자유롭지가 못하게 됐어요. 이제 여기는 마지막 바레트죠. 요거 하차하고 나면은 40포대 또 한 바레트는 제가 들고 가야 돼요. 총 세 군데가 되겠군요. 하차 지점이. 이렇게 걸음 바레트는 여러 군데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또 시간이 조금 생각보다 더 걸릴 수 있어요. 저는 이제 40포대 한 팔레트를 가는 길에 제가 지게차로 들고 갑니다. 이럴 때 끝에다 들으면 안 돼요. 이렇게 발을 깊숙이 들고 가셔야 돼요. 시멘트 포장길이 좀 달리면 엄청 덜컹대거든요. 그럼 맨 끝에다 들면 팔레트가 다 부서져 버려요. 그러나 바짝 안 왔다 그래도 너무 빨리 달리면은 팔레트는 부서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또 짐이 다 쏟아지겠죠. 이거 한 팔레트지만 40포 되면 어마어마해요. 쏟아놨다 그러면 쏟아진 거 새로 쌀려면 죽으라니까 살살 가세요. 쏟지 마시고. 한 팔레트가 별거 아닌데 쏟아내면 어떻게나 많든지 한 번쯤 경험 다 해보셨을 거예요. 지게차 하시는 분들이랑. 길에서 작업하면서 보도블록 반팔레트 쏟아봤는데요. 진짜 그거 다시 샀는데 아주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도 이것처럼 저 혼자서 운반하다가 쏟아갖고선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 진짜 좀 고생했네요. 자 이제 마지막 하차지로 가겠습니다. 그것은 제발 좀 아무 일 없이 땅도 단단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바람과는 틀리게 더 많이 빠지는 땅입니다. 지게차 돌릴 곳도 없고 휴 왼쪽에 적재해야 되는데 거기는 완전 스포츠 같은데 딱 봐도 일단 여기서 제가 후진으로 자리를 잡겠습니다. 그래서 뒷바퀴는 물렁물렁 쑥쑥 들어가는 중입니다. 아, 그 와중에 이 화물차 사장님은 윙을 열어놓고 앞으로 가다가 전봇대를 받으셨어요. 아니 지금 잘 좀 보고 가시지. 아 제가 다 안타깝습니다. 윙 날개가 좀 찌그러졌어요. 그나마 전봇대 안 써진 게 다행이죠. 전봇대 자빠졌으면 대형 사고입니다. 저거 전선줄이 그냥 다 끊어졌을 텐데. 정말 백번 천번 안전이에요 안전. 지금 동영상이라도 잘 안 보이는데 저 윙바디가 약간 찌그러져 버렸어요. 여기서 작업 방식은 제가 물건을 뜬 다음에 후진을 하면 화물차가 또 다시 빼줍니다. 그럼 제가 저 아래서 돌려가지고 다시 올라올 거예요. 서로 간에 좀 귀찮은 방식이지만 지게차가 빠지기 때문에 뭐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밖에는. 이제 화물차 후진 들어가시고 제가 다시 앞으로 내려가서 이곳에서 다시 회전을 해서 앞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웬만큼 빠지는 땅이라도 이렇게 직진으로 그냥 들어갔다 나오는 건 좀 그래도 안전해요 어느 정도는. 그러나 들어갈 때마다 땅이 점점 낮아져갖고 나중에 지게차 하부가 땅에 닿게 돼요. 여러 번 하다 보면 결국은 지게차가 빠진다는 얘기죠. 여기는 이제 뭐 서너 번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지만 많이 해야 되면 이것도 불안한 겁니다. 이제 한번 왔다 갔다 했는데 벌써 땅은 꺼져 있어요. 벌써. 빨리 내려놓고 나오는 게 최고의 방책입니다. 저 앞에 땅 보세요. 푹 꺼져 있죠? 후진하다가 잘못하면 뒷바퀴가 푹 빠질 수도 있어요. 이제 마지막 팔레트입니다. 빠지면 안 되는데.
항상 마지막을 주의해야 됩니다. 저 마지막 바레트인데 차가 지금 양쪽으로 막혀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잘 비켜주진 않습니다. 차가 오면 저기 후진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서있잖아요. 결국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해줘야지만 빼주고. 화물차 뒤쪽으로도 차가 두 대나 서있어요. 후진을 안 해주고 갖고 또 꼼짝 못하고 참 바쁘네 바빠. 어쨌든 다 보낼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더 후진하는 건 위험한 일이거든요. 얼른 내려놓고 나와야 되는데 뒤에 또 차가 지나가네요. 휴, 간신히 빠지지 않고 임무 완성했습니다. 아 이거 심장이 쫄깃쫄깃합니다. 지게차 빠질까봐. 땅 보이시죠? 완전 개판이죠? 봄철 걸음 하차 작업 때 특히 조심해야 될 영상입니다. 땅이 녹으니 정말 정말 피곤해졌어요 이제.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 당분간 걸음이 많이 올라올 텐데 걱정이 산더미입니다.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